네, 이제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부동산 투기 의혹 공방으로 과열이 되고 있습니다. LCT 특혜 분양 의혹 등 각종 비리 의혹이 고소 고발로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런 네거티브성 공방으로 정책 실종이 우려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관경 토착비리 조사 특위를 통해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박형준 후보의 딸 부정 입학 시도 의혹에 이어 이번에는 해운대 LCT 불법 분양 의혹입니다. 민주당은 박형준 후보의 직계 가족이 LCT 두 채를 소유했고 또 박 후보 선대위 간부가 LCT를 분양받았다며 재산 신고 누락과 특혜 분양 가능성 등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후보 부동산 전수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서울, 부산시장 후보 등 이번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모든 후보자와 그 직계 가족에 대한 부동산도 전수조사할 것을 국민의힘에 제안합니다.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선대위는 네거티브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반박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의 의혹 공세를 돈 없는 신상 털기에 거짓 선동이라고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특히 LCT 특혜 분양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적극 해명했고 박 후보의 직계가족 분양과 관련해서는 정상적인 절차로 취득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근거도 없이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묻지마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아니면 말고식의 전형적인 흑색 선정이자 비열한 선거 공작입니다. 또 딸 부정 입학 시도 의혹에 대해서는 명백한 가짜뉴스라면서 민주당 장경태 의원 등 의혹 제기자 6명을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여야 모두 앞다투어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부산 지역 선출직 공직자 모두로 조사 대상을 확대하자는 제안을 하는 등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거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의혹 폭로와 반박을 되풀이하는 네거티브 국면으로 치달아 정책 실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노준철입니다.